용산성 앞에 와 있습니다. 큰 버드나무도 있고 이제 왔던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부네.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이 금강물에 빠지면 골치 아프겠네. 아무래도 그래서 힘들어 안 할 것 같아.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속도를 내서 가야 체력 소모도 덜하고 물을 흘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갈수록 손해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물의 속도가 2km라면 내가 지금 7km로 가고 있으면 나의 실제 속도는 대략 5km가 되기 때문에 그런 속도를 가늠해서 이동 거리와 시간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역풍도 마찬가지. 바람의 속도와 내가 이동하는 속도를 가늠해서 내가 이동하는 거리 대비 총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판단을 해야 역풍이나 역조류 또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판단을 하면서 투어 코스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대고생을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강 같은 경우에는 강의 유속이 빠른 데를 벗어나면 유속이 약한 데가 있습니다. 이용해서 올라가면 좋습니다.
쪽이 제법 있네.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하네. 앞에 금강은 옛날이랑 지금 비슷하네. 물색이 안 좋네. 마무리하겠습니다.